8개월 전 나는 이런 썸네일의 영상을 올렸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오로치가 살아나면 삭발하겠다던 그 외국인. 안녕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자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에는 170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정체불명의 물약을 먹고 강해진 사이코스와 타츠마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이코스도 만만치 않은 위력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역시 타츠마키가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킹과 타레오가 만나는데 전에 만났던 위장 괴인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건데 뒤에 진짜로 투명 괴인이 있었죠. 이 장면을 보고 뭔가 하려는 줄. 이 정도면 킹의 능력은 운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오로치가 살아있었죠. 리메이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오로치였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는 오로치가 워낙 그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잠깐 퇴장시켰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심장부만 살아있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괴인들을 흡수하면서 육체 재생을 노리죠. 놀란 점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타츠마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데 이런 타츠마키의 모습은 처음이죠. 이 정도면 타츠마키에게도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이코스와 오로치가 결합을 시도하면서 끝이 나죠. 오리지널이랑은 상당히 다른 전개예요. 타리오 쪽도 오로치 세포가 접근하는 걸로 봐서는 타리오가 또 가로우와 친하기 때문에 가로우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화가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반응 보시기 전에 오로치가 살아나면 삭발을 하겠다는 외국분이 계셨죠. 그분 근황을 보면 이분이죠. 오래돼서 그런지 다들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텐데 댓글이 안 달려서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진짜 삭발하면 또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 약해지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약속 지키라고 하면은 나는 킹의 행운에 결코 질리지 않을 것이다. 킹은 운에 기초한 슈퍼파워, 마블의 도미노와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팬 이론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이론들을 믿기 시작했다. 사이코스와 오로치가 다음 장에 합치면 사이타마의 펀치에도 오로치는 살아남았다. 보로스 이후 첫 번째. 그는 가로처럼 죽음을 이겨내서 강해짐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재생시킨다면 전보다 더욱 강해져야 한다. 사이타마 플래시의 카트라이딩을 더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이코스는 오로치에게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오로치는 자신의 힘을 위해 그녀를 집어삼키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 원판과는 판이한 흐름으로 갈까? 사이코스와 결합하고 싶다. 역시 킹씨. 킹씨는 상냥함마저 가지고 있구나. 오늘의 결론. 사이코스와 결합.